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천 크리스탈 레진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항변입니다. 맑고 선명함이 최고 등급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선명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배합 후 작업 시 도막 두께를 두껍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 작업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기포 발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레진이 저점도 타입으로 배합 시잘 섞이고 포장용기 내에 내용물을 손실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경화 후 수축 현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매우 착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우수한 품질과 가격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포장 단위로는 대포장은 14.5kg고요. 소포장은 5kg 포장입니다. 조색재는 16가지 칼라 알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크리스탈 레진의 장점인 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소포장인 5kg짜리 포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소분해 놨습니다. 이게 참크리스탈 레진의 주재입니다. 이게 참크리스탈 레진 경화재입니다. 경화재가 좀 약간 더 묽습니다. 그냥 봐서는 뭐 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생수입니다. 미리 좀 따라놨는데요. 제가 한번 물점들은 다 아실 거고요. 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참 크리스탈 레진 주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참크리스탈 레진 경화재입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참크리스탈 레진 주재, 참크리스탈 레진 경화재. 이상 참크리스탈 레진 점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